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희준입니다. KLPGA 2023 무한CC 올포유 드림투어 7차전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신현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6차전이 끝나고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수들 충분히 쉬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즌 중반에 많이 그동안의 경기로 흐트러진 샷 그리고 컨디션을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휴식 기간이었죠. 네. 그리고 또 1, 2라운드 성적만 봐도 벌써 스코어들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번 시즌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 현재 선두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조금 우승을 해본 선수들이지만 올 시즌 생애 첫 우승자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오늘도 생애 첫 우승자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대회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올지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KLPGA 2023 무한CC 올포유 드림투어 7차전 7월 4일부터 6일까지 펼쳐지는 대회. 자, 무한 컨트리클럽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승자에게는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이번 대회. 과연 그 우승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날씨는 맑습니다. 27.5도씨의 기온을 보여주고 있고요. 습도가 77%로 조금 높습니다. 바람도 네. 3.9m/s로 조금 불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씨면 그린이 정말 잘 받아주기 때문에 경기하기 좋은 날씨죠. 네. 자, 드림투어 7차전 2라운드까지의 성적입니다. 임진영 선수가 9언더파 기록으로 단독 선두에 올라있습니다. 그 뒤를 김세은과 장은수 선수가 쫓고 있고요. 7언더파의 4명의 선수, 강수은부터 홍현지 선수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6언더파를 지나서 공동 11위 신미진, 조아현, 최소영과 문서영, 지수진과 정세빈 선수가 5언더파를 기록하면서 상위권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한나경, 조예진, 조이안, 박지혜, 손현정 선수 현재 2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반 주요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파 5번 홀 공동 2위까지 뛰어오른 홍현지 선수입니다. 홍현지 선수 오늘 스타트가 아주 좋았죠. 1번 네. 홀 버디로 출발을 했는데요. 좋은데요. 초반부터 기세가 무섭네요. 네. 어제도 보기 프리 라운드였습니다. 버디를 낚으면서 한 타를 더 줄였습니다. 장은수 그대로 떨어집니다. 장은수 선수도 올해 개막전 이후에 아직 우승이었기 때문에 기아가 온 만큼 욕심을 좀 내야겠죠. 네. 파5 6번 홀 장은수 선수가 다시 버디에 도전합니다. 나이스 버디. 두 홀 연속 버디. 쾌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수근 선수는 파3 8번 홀. 굿샷. 완벽한 샷이었어요. 버디까지 이어줬고요. 이어서 장은수. 네, 역시 좋습니다. 야, 장은수 선수 오늘 좋습니다. 어제도 버디를 8개나 잡아냈었죠. 네. 오늘도 그 좋은 퍼팅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파 50번 홀 박다뉴 선수의 버디 팟. 어려운 위치였는데요. 자, 이런 흐름을 참 스스로 잘 만들어내고 또 잘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보기가 하나도 없네요. 네. 장은수 선수가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11 언더파까지 타수를 줄여놨습니다. 박다뉴와 홍현지, 강수훈, 김세훈, 임진영 선수 두 타자 공동 2위 그룹. 김채영과 문서형 선수가 8 언더파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황민정 선수부터 김효문까지 공동 10위. 유경민 선수와 권다원, 정인하는 6 언더파를 기록 중입니다. 한타차에 선수들이 촘촘히 다 모여있기 때문에 오늘 한타에도 굉장히 큰 순위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네. 홍현지 선수가 첫날은 좋은 성적으로 출발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느덧 공동 2위까지 뛰어올라 있습니다. 굿샷. 네, 좋아요. 10번 홀 장은수의 두 번째 샷. 오늘 핀이 왼쪽 뒷핀인데요. 오. 러프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떨어뜨릴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정말 과감한 공략이었죠. 지수진의 버디 팟. 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10번 홀, 11번 홀, 12번 홀 세 홀 연속 버디. 전반과 후반 굉장히 대조적인 경기를 네. 펼치고 있어요. 다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파스리 11번 홀 김나영 선수입니다. 큰 키에 시원한 아크가 장점인 선수인데요. 네. 역시 샷이 좋네요. 굿샷. 1, 2라운드에서는 이 홀에서 버디와 보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요. 지금 스탠스는 벙커 밖에 있고요. 공은 벙커에 있고 페널티 구역을 넘겨야 되는 위치인데요. 조금 두껍게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쉽지 않았는데. 사실 조금 또 얇게 컨택이 되면 앞에 턱이 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샷이었습니다. 파포 12번 홀 공동 7위의 문서영 파퍼트. 네, 들어갔습니다. 현재 선두와 3타 차 8언더파를 기록하고 있는 문서형. 선두권을 추격하는 공동 2위 그룹 5명의 선수가 현재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두로 출발했던 임진영 선수는 지금 10번 홀에서 위기를 맞이했고요. 예. 오늘 승부는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지. 드라프의 이제 이 네 번째 샷이 되겠군요. 그렇죠. 외지 샷이기 때문에 공략만 잘 한다면 어쩌면 보기로도 막아낼 수 있는 홀이 될 수 있어요. 네. 약간 닫혀 맞은 듯한 샷이 나왔고요. 네. 버디퍼 홍현지. 오르막 좋은 위치인데요. 저 정도 거리 짧게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너무 이 그린의 라인에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스피드 조절이 좀 부족했던 퍼시였습니다. 일단 바로 정리를 했던 홍현지 선수입니다.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 약간의 오르막 경사이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스윙으로 스핀 양을 줄여야 되는 어프로치를 해야겠습니다. 자, 저 두 번째 샷이 조금 컸는데요. 어프로치. 네, 부드럽게 잘 들어갔어요. 아, 좋습니다. 볼 옆에 붙여놓으면서 충분히 파세이브 하게 아주 좋은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파4 12번 홀 공동 2위의 박다뉴. 굿샷. 바람을 이용을 잘했네요. 예. 현재 임진영 선수에게는 위기인데요. 오. 한번 노려봤던 어프로치였죠. 예. 12번 홀 신미진 선수의 두 번째 샷. 오늘 오른쪽 앞핀인데 조금 왼쪽으로 많이 벗어난 샷이 나왔네요. 예. 자,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지금 두 타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장훈수 선수 약간 후반, 인코스 초반부에 먼저 버디를 하나 더 기록을 하고 예. 타수를 조금 더 벌려놔야겠습니다. 강순. 31번 홀에 김나영의 버디 도전입니다. 네, 나이스 네. 버디. 한타를 줄이면서 김나영 선수가 공동 2위 그룹으로 뛰어오릅니다. 자, 김세훈 선수 많이 아쉽겠는데요. 임진영입니다. 더블 보기 팟. 더 이상의 타수를 잃지 않고 일단 홀아웃을 한 임진영 선수인데요. 선두와는 4타 차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선두로 출발해서 많이 아쉽겠습니다. 네. 강준 선수 파펫 마무리. 선두와는 현재 2타 차. 임진영과 김세은, 장은수, 강승훈 선수가 한 조를 이루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KLPGA 2023 무한CC 올포유 드림투어 7차전 최종 라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장은수 선수가 11언더파로 단독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3 11번 홀의 티샷. 약간 뒷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효리 티잉 구역은 뒤쪽에 나무들로 바람이 잘 느껴지지 않고 네. 그린에서 바람이 확실히 많이 불고는 홀이거든요. 예. 바람을 잘 읽어야 되는 홀이었어요. 강수현 선수가 현재 공동 2위, 보기 없이 전반 홀에 버디 2개 잡아내면서 타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약간 피니시 때 상체가 빨리 들렸기 때문에 약간 우측 미스인가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너무 예. 멋진 샷이었습니다. 12번 홀 그린 위에는 신미진 선수 아주 멀리서 버디퍼 시도합니다. 저 위치가 저만큼 과감하게 치기가 쉬운 위치가 아니거든요. 예. 오르막에 또 그린도 무겁고 약간의 앞바람 영향도 있었던 퍼시였는데 아주 과감한 퍼 좋았어요. 공동 2위의 김세은. 김재현 선수도 비거리가 많이 나는 선수는 아니라서 굉장히 또 반대로 정교한 예.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죠. 지금도 아주 홀 근처에 잘 붙여놨습니다. 박다뉴. 오! 돌아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스피드의 퍼스는 아니었거든요. 예. 많이 아쉽겠습니다. 자, 공동 2위 그룹에서 사실은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공동 2위 그룹에 역시 장은수 선수가 두 타차 선두를 유지하면서 자, 이 간격이 과연 어느 지점까지 유지가 될지. 드림투어 7차전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네. 오현지 선수는 계속 좋은 샷감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선두에 장은수. 오르막이고요. 푹 브레이크 있는 위치예요. 충분히 브레이크를 태울 의도로 브레이크를 많이 읽었는데 네. 끝에서 힘이 좀 모자랐네요. 그렇습니다. 아, 조금만 더 힘이 있었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던 상황. 자, 과연 공동 2위 그룹에서 누가 먼저 치고 나갈지.
거리는 세 선수 중에 가장 멀지만 위치상으로는 오르막펏이기 때문에 예. 찬스죠. 임진영 선수가 바로 전 타수를 좀 잃으면서 이제 다시 만회를 해야 될 상황인데 버디 퍼스는 실패했고 바로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2오버파 김세은 네. 조금은 아슬아슬한 예, 느낌이었습니다. 나이스 버디. 김세현 선수가 하나 위, 이제 단독 2위로 오른 상황. 네, 강수은 선수 역시 공동 2위 그룹으로 뛰어오릅니다. 강수은 선수도 좀 기대되는 루키 선수죠. 네. 드림투어에서 우승 한번 하면 또 앞으로의 실력이 또 기대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입니다. 자, 장은수 선수를 이제 강수은과 김세현이 한타 차로 추격합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신현주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LPGA 2023 무한CC 올포유 드림투어 7차전 최종 라운드 김효문 선수의 어프로치인데요. 오, 거리감 완벽했어요. 잘 쳤습니다. 현재 6언더파를 기록하고 있는 조이안 선수입니다. 짧은 파3 홀인데요. 아, 오늘 저 위치에 가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사를 태워보내야 하는 위치예요. 네. 홍현지 옆으로 살짝 긴 파4홀이기 때문에 지금 네. 유틸리티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이건 럭키죠? 올라왔어요. 살짝 비켜갔습니다. 마무리. 자, 김나영 선수는 현재 9언더파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조금 멀지만 이 홀은 안전하게 공략을 해야 하는 홀이에요. 예. 송현지 선수는 8호 정리를 하면서 현재 기록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추정 라운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선두 장은수 선수를 강수훈과 김세은이 한타 차로 쫓고 있고, 일단 탑10 안에 있는 선수들은 현재 선두와는 2타, 3타 차의 기록으로 계속해서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세컨샷은 본인이 의도한 대로 잘 서주기 때문에 이제 그린 플레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공동 2위 김세은. 유틸리티 공략이었고 또 핀보다 오른쪽은 페널티 구역이 있어서 긴 클럽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조금 네. 무리한 공략은 아니었죠. 조이엔 선수의 버디 퍼십니다. 네. 자, 이렇게 홀아웃하는 조이안 선수 오늘 버디 4개, 보기 2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수 굿샷 좋습니다. 자, 그린 위에 올라와 있는 박다뉴 선수 버디퍼. 선수들이 코스 전략을 짠다면 이 13번 홀은 8호만 만족을 해야 하는 홀이기 때문에 예. 박다니 선수 만족할 거예요. 자, 의도한 대로 일단 마무리를 짓고 빠져나오는 박다니. 멀리서 도전합니다. 신미진. 오른쪽 앞핀이라서 장은수 선수의 위치에서 세컨샷을 공략하는데 앵글로는 강순 선수보다 훨씬 좋은 위치입니다. 예. 네, 굿샷. 좋습니다. 상위권 선수들의 접전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은수의 11언더파, 강수훈과 김세은이 10언더파 한타차로 아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고 선두와는 3타차, 4타차의 선수들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파3 15번홀 강지선의 티샷. 지선 선수도 뭐 그린 적중률, 퍼팅 모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빨리 좀 우승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예. 역시 13번 홀 세컨샷 선수들이 긴 클럽으로 공략을 하는데요. 오! 오! 깜짝 놀랐습니다. 난이도 높게 플레이되는 홀인데요. 완벽한 버디 기회 맞았습니다. 네. 김세훈 선수 이거 뭐 성공하면 공동 선두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먼 거리. 조금 핀보다 지나가긴 했는데 이 홀은 이 위치에서 핀까지 오르막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역경사보다 퍼팅하기는 수월한 위치입니다. 예. 홍현지 선수가 1라운드에 비해 2라운드에 나아졌고 2라운드에 비해 3라운드 또 어떤 흐름으로 플레이를 이어갈지. 오, 약간 우측 미스인데요. 심지어 떨어지는 지점이 또 내리막 경사였기 때문에 예. 많이 튀어간 모습이네요. 장은수 선수가 여기서 하나 넣는다면 다시 달아날 수 있습니다. 오. 한타차 그리고 두타차로 쫓기는 거는 이 선두의 마음가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요. 아, 아쉽게 되었습니다. 남은 홀들에서 버디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예. 백스트로크도 굉장히 크고 자신 있게 밀어줬었거든요. 예. 현재 공동 4위의 김나영입니다. 오, 역시 세컨샷 캐리 길이가 많이 나왔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클럽 선택에 미스가 있었던 샷이었던 예. 것 같아요. 강수훈 선수 역시 들어가면 공동 선두까지 뛰어오릅니다. 기회죠. 아. 참 그 하나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선두 추격하고 있는 공동 2위 그룹의 강수훈. 김세은 선수 8호 마무리. 자, 현재 장은수 선수가 11언더파의 기록. 한타차 선두에 올라있는 장은수 선수입니다. 8번 홀의 티샷이었는데요.
이렇게 하셨다 하셨어요. 공동 2위로 출발을 했었는데 8번 홀 버디로 인해서 조금 플레이 샷감이 살아났었죠. 예. 두타차 선두가 됐던 장은수. 그리고 김세현 선수도 오늘 플레이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한타한타 차분하게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강수은 버디팟 성공. 강수은 선수에게는 계속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한타차의 공동 2위를 만든 모습이었고요. 11언더파, 10언더파 그리고 공동 4위 박다뉴, 홍현지, 김나영은 9언더파 기록하면서 역시나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금 컨택 소리가 조금 잔디와 아 공과 클럽 페이스의 잔 그러니까 좀 잔디가 많이 끼었던 그런 소리였죠. 예.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짧았어요. 김나영 선수에게는 중요한 샷이었는데 이주연은 버디펏입니다. 오르막 과감해야죠. 근처 왼쪽으로 많이 휘어지는 능선 위에서의 퍼신데요. 보긴 잘 봤는데요. 충분히 탄력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아 저기서 멈추네요. 자 오늘 2분 파 6언더파로 현재 기록을 갖고 선두권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승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파퍼십니다. 네. 어프로치가 사실 끝에서 왼쪽으로 조금 휘었기 때문에 홀보다 오른쪽으로 좀 공략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스트레이트로 브레이크를 파악을 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정이나 네. 오늘 정인하 선수가 보기 한 개로 경기가 굉장히 안 풀렸었죠. 예. 하지만 이 어려운 홀에서 버디를 했기 때문에 좀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참 멋진 플레이였어요. 그렇죠. 대부분 이 선수들 이 홀에서 아주 먼 거리 퍼스를 했었던 홀이었죠. 예. 홍현지 선수 파파트. 일단 현재까지 큰 어려움 없이 타수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추격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은수, 강수은, 김세은 11언더파와 10언더파 선두와 공동 2위의 선수들인데요. 멀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한타차 두타차 그 뒷 선수들이 바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2위 선수까지는 한타 차잖아요. 예. 지금 앞두고 있는 홀이 13번 홀로 어려운 홀이고 또 끝날 때쯤에 또 쉬운 홀로 또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는 홀들이 있거든요. 예. 정말 누가 우승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오늘 경기. 공동 2위의 김세은입니다. 안전하게 아주 현명하게 잘 공략을 했습니다. 자, 핀 좌측 살짝 뒤로. 네, 떨어지네요. 대단한 스코어인데요. 후반홀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만 4타를 줄이고 있는 황민정 선수. 잘 쳤네요. 예. 많은 선수들이 저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의도했었는데 대부분 핀을 바로 본 선수들은 좀 그린을 벗어났었거든요. 예. 강순 선수는 잘 멈췄습니다. 문서형 선수가 티샷을 준비합니다. 파3 15번 홀. 굉장히 부드러운 스윙을 하는 선수인데요. 예. 짧았네요. 지금 바로 뒤따라오는 강수은 김세은 선수가 좋은 샷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은수 선수 조금 부담을 안고 샷을 했는데 예. 역시 뭐 안전한 공략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린 좌측. 오늘 맑은 날씨 속에 펼쳐지고 있는 드림투어 7차전. 약간 공이 발보다 낮은 러프에서의 샷이 되겠어요. 자, 그린에 올렸는데 핀에서는 우측으로. 여기서부터 내리막인데요. 네. 훨씬 더 홀 쪽으로 많이 흘러줄 것으로 본인도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예. 나쁜 어프로치는 아니었는데요. 좀 미리 섰어요. 더 달아날까요? 장은수. 와, 위협적이었죠. 충분히 공격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현재 7언더파를 기록하고 있는 최소영 선수인데요. 들어가면 3홀 연속 버디. 15번 홀까지는 7언더파의 기록 최소용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전략대로 23번 홀은 파로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짧은가요? 어우. 전체 공동 2위의 김세현 들어가면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세 선수는 2홀 뭐 무리 없이 다 네. 파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죠. 무리 없이 홀아웃 하고 있는 문서형 선수입니다. 선두와는 4타차. 신중해야 되는 퍼십니다. 네. 네. 넣어주는군요. 공동 2위 그룹과 한 타차를 유지하면서 장은수 선수가 선두를 유지합니다. 네, 김세은 선수 역시 파퍼스로 마무리. 강승훈 선수도 파퍼스로 정리를 해주면서 타수를 유지합니다. 2023 무한CC 올포유 드림투어 7차전 순위에 큰 변화 없이 이제 후반부의 종반부로 접어들겠습니다. 김채영 17번 홀 버디 팟. 오. 야, 이 느낌은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그렇죠. 스트로크도 아주 좋았었죠. 부드럽고. 예. 사실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줬으면 선두권 추격에 탄력을 좀 받는 거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18번 홀 남은 홀도 파5 홀이라서 또 한 번 찬스가 있는 홀이고요. 예. 티샷 준비하는 박다뉴. 1, 2라운드에서는 2홀에서 나란히 파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뒷핀이고요. 핀보다 오른쪽으로는 페널티 구역이 있는 홀입니다. 네. 의식한 듯한 샷이었죠. 안전하게 핀보다 좌측으로 공략을 했네요. 예. 백스윙이 굉장히 간결한 선수네요. 또 반면에 다운스윙이 아주 가파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 스피닝량도 충분히 있는 선수고요. 자, 굿샷을 보여주는 홍현지. 김나영 선수의 세 번째 샷. 약간 왼발이 높은 라이에서 웨지 샷은 핀보다 왼쪽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오, 오~ 너무나 완벽했어요. 멋진 샷 보여줍니다. 확실히 이 선수들이 왜 선두권 근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샷들이었습니다. 장은수와 강수훈, 김세현 선수 여전히 1위와 공동 2위 그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KLPGA 2023 무한CC 올포유 드림투어 7차전 최종 라운드 신현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황민정 선수는 스탠스를 아주 좁게 섰는데요. 저렇게 스탠스가 좁으면 롱퍼스에서 거리감이 아주 좋습니다. 네. 후반의 기세가 아주 우선 황민정 선수였는데요. 네. 최종 합계 208타 8언더파이기로 공동 6위입니다. 이 위치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사로 스피드 조절이 중요한 퍼시 되겠습니다. 네. 너무 백스트로크가 커서 스타트에서 이미 너무 빠른 스피드로 출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예. 퍼시였어요. 최수영 선수 이제 남은 홀들에서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지. 16번을 두 번째 샷. 굿샷. 멋지게 올려놓습니다. 지금 한 타만 더 줄이게 되면 탑10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퍼시입니다. 김나영 치는 순간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약간 밀어쳤다고 표현을 할까요? 클럽 페이스가 좀 열린 듯한 모습이었죠. 나이스 버디. 자, 홍현지 선수가 흐름을 다시 잡아갑니다. 10번 더파가 되면서 이제 선두와는 한 타차. 그쵸, 파행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준비하는 박다뉴 파파트. 나이스. 네. 박다뉴 선수가 파파 성공하면서 5위 자리를 지켜냅니다. 11언더파부터 10언더파와 9언더파 현재 탑 5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 홍현지 선수는 정말 아주 작은 백스윙이지만 이 하체의 체중 이동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스윙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좀 비거리를 내보내는 예. 장점이 있죠. 자, 지금도 아주 좋은 샷 보여주었습니다. 샷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또 이제 김세현 선수의 특징은 조금 키가 아담한 선수다 보니까 다른 선수에 비해 클럽의 라이각이 좀 많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죠. 예. 자, 현재 세 선수가 공동 2위인데 그 중에 한 명. 저렇게 클럽의 토우가 많이 뜰 경우에는 저런 왼쪽 미스를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서형 선수가 파포 16번 홀 홀을 조준합니다.
왼쪽 앞핀인데요. 네, 굿샷. 오, 좋습니다. 무침 아니야, 무침. 여전히 추격에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는 김나영. 스윙 리듬 좋고요. 아하, 나이스 샷. 달아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예. 자, 좀처럼 버디가 나오지 않았던 최근 홀들인데 이 홀에서 버디를 잡아낼지. 파팟 문서형. 굉장히 잘 밀어준 퍼시예요. 예. 선두와 세타차의 문서형 현재 공동 8위. 최수영 선수가 홀아웃했습니다. 오늘 3언더파. 앞서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공동 2위 그룹의 홍현지, 강수훈, 김세은 세 선수가 장한수 선수를 어떻게 추격할지. 대부분 저 위치에서 치는 선수들이 내리막을 많이 의식해서 저런 짧은 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짧아요. 강순 선수 기회예요. 예, 들어가면 공동 선두입니다. 오, 야 이건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스피드가 모자랐던 퍼시였어요. 예. 그러면서 우측으로 급격하게 휘었죠. 마지막 홀도 단차가 꽤 있는 오르막 벗인데요. 예. 허허. 마운드를 오르면서 벗이 시도가 됐는데 볼 바로 옆에서 서버렸습니다. 김채영 선수 최종 합계 208타 8언더파의 기록으로 현재까지는 공동 7위입니다.
지금 홀의 위치가 정말 센터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위치네요. 예. 다수를 잃게 된 김나영 선수였고요. 인코스 우승을 하려면 인코스에서 좀 스코어를 많이 줄여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디가 없어요. 오 글쎄요. 예, 선수들이 연이어 이 후반 막판에 예,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 지금 본인은 인코스에 스코어를 못 줄이고 있고 또 밑에 있는 선수들은 계속 한타차까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부담스러운 퍼시였던 것 같습니다. 버디 실패한 장은수 선수였고 홍현지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야 떨어졌어요. 홍현지 선수. 네, 지금 홍현지 선수는 장수훈 선수 앞조에서 지금 본인만의 경기를 펼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되면 홍현지 선수가 공동 선두에 올라서게 되겠고요. 오히려 마지막 조에서 우승 경쟁을 하는 선수들보다는 훨씬 심적으로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예. 김세현은 파파트. 네, 넣어주네요. 자, 선두권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홍현지 선수가 장은수 선수와 함께 공동선두. 참 아슬아슬하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버디 하나가 잡히지 않으면서 아쉬운 상황이 됐고 자 공동 선두의 홍현지 선수인데요 두 홀 연속 버디에 성공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장은수 선수는 홍현지 선수가 버디한 파3홀로 가고 있습니다. 장은수 선수가 그 홀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낸다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이 홀 130m 파3홀입니다. 선수들 7번 아이언에서 6번 아이언까지 공략을 하는 홀이고요. 오늘 피니치가 오른쪽 약간 뒷핀인데 의외로 우측 미스가 많이 나오는 홀이죠. 오히려 핀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저 오른쪽에 있는 마운드 때문에 퍼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핀보다 좌측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죠. 정말 장은수 선수에게는 중요한 홀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선수들은 선두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수훈. 와, 완벽해요. 굿샷. 자, 이러면 강수훈 선수까지 이 공동 선두 그룹을 또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샷이죠. 네. 참 강수훈 선수에게도 이 한 방이 필요했는데 15번 홀에서 버디 찬스를 잡았습니다. 박단유 버디 팟. 핀이 오른쪽 핀인데 티잉구역 우측에서 공략을 하네요. 상당히 붙어있어요. 오른쪽으로. 네.
신미진 선수입니다. 16번 홀 버디 팟. 어, 나이스. 네. 자, 이제 파란도 파가 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홍현지 장은수에게 세타 차로 추격을 합니다. 강수훈 선수가 아주 가깝게 붙여놨었잖아요. 예. 그 이후의 샷이에요. 오. 쇼프린지에 놓이는데요. 지금 저 두 선수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이 막바지에 선수들의 경기 흐름도 달라지고 있고 순위의 변화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버디를 노려봤던 문서형. 일단 선두 그룹과는 세 타 차의 기록을 유지하는 문서영 선수. 공동 선두 그룹까지 뛰어오른 홍현지. 흐름이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드 샷을 완벽하게 구사를 했어요. 네. 이게 들어갔으면 강수훈 선수도 짧은 거리지만 또 신경이 쓰일 수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전반 홀에 버디 3개, 후반 홀까지 그 이후로는 파행진 장은수. 최수영 선수도 파란더파 선두의 세타차 간격이 유지됩니다. 밸런스가 마지막까지 좋았어요. 어떨까요? 오, 굿샷. 김나영 선수도 이 전에까지 기회를 계속 놓치고 왔었는데 예. 만약 이 버디 들어간다면 또 다시 퍼팅감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렇죠. 충분히 또 변화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 강수훈 선수까지 이제 선두 경쟁을 펼치게 되네요. 아,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선두권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선수가 이제 공동 1위.
김세현 선수 8호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공동 선두 3명, 단독 4위에 김세은 선수입니다. 결국에는 이 선두 그룹에 강수훈 선수가 합류를 한 상황인데요. 남은 홀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16번 홀은 344m 파4홀입니다.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지만 자칫 너무 넓어서 선수들이 티샷 미스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밍 포인트에 조금 집중을 해서 티샷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홀 남은 홀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홀에서 스코어를 잘 지키거나 스코어를 줄인다면 남은 홀에서 조금 승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피니치는 앞에서 16m 왼쪽 에서 8m로 오늘 세컨샷 공략을 좀 고려한다면 티샷 중앙이나 중앙 우측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은수 선수는 좀 중앙보다 좌측으로 갔네요. 예. 16, 17, 18 세 홀 남겨두고 있는 장은수. 강수훈. 네, 강순 선수 위치에서는 세컨샷 공략하기 아주 좋죠. 네, 역시나 깔끔한 티샷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16번 홀 그린 위에는 홍현지가 있습니다. 버디 팟. 오, 들어갔어요. 이제 단독 선두가 되는 홍현지 세 홀 연속 버디. 와, 승부홀 들어오자마자 사람이 저렇게 와. 달라지나요? 승부사 기질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1라운드와 2라운드를 거쳐서 이 3라운드에 드디어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김세은 선수에게도 여전히 가능한 기회들. 확실히 라이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힙턴이 필요한데 김세현 선수는 그걸 잘 해내고 있죠. 네. 강지선 선수는 18번 홀입니다. 오늘 18번 홀의 피니치가 2단 위에 있습니다. 네. 와, 좋아요. 완벽했죠. 자, 마지막 홀에서 한 타를 더 줄일 수 있는 기회. 강지선. 나이스 버디. 자, 김나영 선수가 16번 홀에서 버디를 잡았습니다. 바로 전과 또 13번 홀에서 보기 기록하면서 조금 흐름이 꺾이나 싶었는데 다시 반등. 홍현지 선수가 단독 선두로 뛰어오른 가운데 강수훈과 장은수가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김세은은 단독 4위. 박다뉴, 심지연 선수는 이제 그 뒤에서 선두권을 추격합니다.
박다뉴 선수도 기회는 계속 오고 있어요. 네. 그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한데요. 박다뉴 버디팟. 그렇죠. 야, 들어갔어요. 이제야 좀 하나 떨어져 주네요. 자, 이제 10언더파가 되는 박다뉴 선수인데요. 공동 4위가 됐습니다. 오늘 보기 없이 버디만 4개. 해서 약간 우측으로 휘는 듯한 모습인데요. 버디를 노립니다. 신미진 성공. 김미진 선수 오늘 4타 줄이고 있습니다. 왼쪽 딥핀이기 때문에 장훈수 선수에서 위치에서는 심지어 또 6번 아이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했네요. 마지막 골의 강지선. 타수 줄일까요? 네, 해주네요. 기분 좋은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합계 209타입니다. 7언더파로 현재까지는 공동 17위의 기록. 선수가 다른 선수에 비해 오른쪽 발이 조금 빨리 떨어지는 스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운스윙이 가파른 궤도로 내려와서 자칫 우측으로 가는 미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미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오늘 선두권의 변화가 중반부까지는 나오질 않다가 거의 후반부에 와서 홍현지 선수가 전세를 뒤집어 놨습니다. 자, 두 타 차의 공동 4위였던 홍현지 선수였습니다. 샷감도 좋았지만 버디까지 연결되는 퍼팅이 아주 좋습니다. 예. 14번 홀이 이제 버디를 만들어 줬고 15번 홀에서도 역시 찬스. 좋은 흐름은 16번 홀까지 함께 했습니다. 뒤심 좋아하던 홍현지 선수. 세 홀 연속 버디에 성공하면서 홍현지 선수가 단독 선두로 뛰어오르게 됐습니다. 자, 과연 이 흐름은 어떻게 또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 이어드립니다. 신현주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KLPGA 2023 무한CC 올포유 드림투어 7차전 최종 라운드. 이제 경기는 종반부로 접어들면서 선수들의 집중력 하나하나가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포 16번 홀의 김세은. 네, 퍼터로 잘 선택을 했죠. 오,
저위치에서 정말 중요한 건 거리감이었는데 너무나 완벽했던 거리감이었습니다. 자, 김세은 선수 충분히 선두권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리를 했고요. 지금 기세가 우선 홍현지 선수의 남은 거리도 88m 외지샷이기 때문에 네. 또 지금 기세라면 버디아 찬스를 또 한 번 만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야, 굿샷! 오늘 뭔가 정말 해낼 것 같은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클럽의 거리감이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장은수 오! 어! 야! 들어갔어요! 장은수 선수! 나이스 버디! 야, 이렇게 또 버디가 나오네요? 그렇게 짧은 퍼트 버디 기회가 많았는데 네. 그것들은 다 놓치고 저 어려운 와. 16번홀에서 긴 거리 버디를 성공시키네요. 그린박 프린지에서 퍼터 잡고 힘껏 굴렸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와, 다시 공동 선두가 됩니다. 장은수. 강수훈까지 다시 합류를 할까요? 버디 퍼시도. 짧았네요. 17번 홀 김나영 선수의 두 번째 샷. 네, 굿샷. 좋습니다. 임진영 선수입니다. 오. 자, 괘씸해 먼 거리 버디 퍼스는 살짝 비켜갔습니다. 자, 16번 홀 강수훈 선수는 파를 기록했습니다. 홍현지 선수와 장은수 선수의 선두 경쟁 끝까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알 수 없는 오늘 경기. 마지막 홀 최소영. 마운드를 한참 지났는데 홀 앞에서 섰습니다. 나름 강하게 쳤을 텐데요. 단차가 꽤 있다 보니까 네. 좀 짧은 모습이었습니다. 들어갔어요. 김유문 선수. 이 퍼스로 탑10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자, 한타 줄였습니다. 8언더파 기록하게 되는 김유문.
네, 17번 홀 321m입니다. 비교적 짧은 파4이고요. 세컨샷 100m 이내 샷을 구사하는 홀이기 때문에 이 홀에서 승부를 낼 수 있죠. 오늘 피니치가 앞에서 10m, 오른쪽에서 10m이기 때문에 아주 무난한 위치에서 있습니다. 이 홀에서 강수은, 장훈수 선수의 또 타수의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최종적으로 이 17번 홀 어떤 플레이들이 나올지. 아, 장훈수 선수 16번 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다시 흐름을 탈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17번, 18번 홀이 남은 홀 모두가 다 버디 찬스 홀이거든요. 예. 하지만 18번 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피니치가 단 위에, 2단 위에 있기 때문에 웨지샷 공략이라도 참 거리감 맞추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홀에서 타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린 위에서 문서형. 오. 자, 이렇게 대회를 마치는 문서형 선수입니다. 최종 합계 208타, 8언더파, 공동 9위 기록입니다. 무난한 두 홀 남겨놓고 지금 두 타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 김세현 선수에게도 기회는 있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오. 뭐. 최수영 선수 역시 경기 마쳤습니다. 208타 8언더파입니다. 현재까지 공동 9위. 강수은 선수의 티샷이고요. 약간 러프긴 하지만 공이 많이 세컨샷에서 도망갈 것 같은 위치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홍현지 선수 네 홀 연속 버디 도전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야, 이 후반 집중력 뭐죠? 심지어 또 마지막 날 후반부에 저렇게 네 홀 연속 버디가 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장은수 선수가 공동 선두로 바로 쫓아왔습니다만 홍현지 선수 다시 달아납니다. 3언더파. 이제 이 격차는 후반부 특히 이제 막바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순위가 결정이 될지. 다행인 건 홍현지 선수가 지금 저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장은수 그리고 강수은 선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인의 플레이에 집중하는 데는 오히려 좋을 수 있겠습니다. 예. 박다뉴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굿샷. 자, 빈주아 측. 페널티 구역을 넘어서 그린이고요. 예. 9번은 쇼다인이기 때문에 또 김세현 선수에게도 찬스인데요. 네, 굿샷. 아주 멋진 샷 보여줍니다. 설마 마지막 홀까지 버디를 해낼까요? 안 그래도 오늘 최종 라운드는 노보기 플레이에 버디만 6개, 후반 4홀 연속 버디. 최고의 흐름, 홍현지. 하체 체중 이동, 그리고 이 트랜지션 동작에서의 리듬이 아주 좋아요. 네. 페어웨이를 잘 지켰습니다. 오, 이렇게까지 도망갈 건 아닌데요. 조금 두껍게 들어갔던 소리였던가요? 피니시 자세를 봐서는 본인도 만족할 만한 샷이었거든요. 예. 어, 이 찬스홀에서 기회는 김세은 선수에게만 조금 더 유리한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위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참 이 두 번째 샷을 기가 막히게 떨어뜨려 놨고 결국에 네 홀 연속 버디까지. 홍현지 선수의 단독 선두를 뒤이어서 장은수와 강수훈이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 이제 남은 홀들은 한두 홀. 이후 세컨샷 떨어지는 랜딩 지점이 왼쪽에는 벙커, 오른쪽에는 페널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3번 유틸리티로 레이업을 하겠습니다. 네. 아, 표정이 밝아요. 장은수 선수가 이 퍼스를 성공시킨다면 다시 공동선두가 됩니다. 아, 네. 브레이크는 아주 잘 읽었었는데요.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스트로크도 아주 잘 지나갔어요. 예. 하지만 끝에서 힘이 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오른쪽으로 계속
흐름을 이어가지 않고 왼쪽으로 미스가 나왔네요. 오, 반갑네요. 들어갑니다. 강수은. 야, 강수은 선수도 이거 또 하나 해내네요. 와, 장은수 선수와 함께 공동 2위가 됩니다. 사이좋게 먼 거리 버디펏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예. 아, 마지막에 또 재밌어집니다. 김샘 버디펏. 네. 네. 자, 홍현지 선수와 그 뒤는 강수은, 장은수, 그리고 김세은. 자, 이 선수들의 마지막까지 지켜보지 않으면 순위를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버디펏 이수정. 최종 합계 200칼타 공동 9위입니다. 저렇게 마지막 홀에 버디해서 탑10에 들어올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짜릿하군요. 그렇죠. 예. 이어서 신미진.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최종 합계 207타 9언더파 공동 6위 신미진. 네, 박단유 선수 파펫 마무리하면서 최종 합계 206타 10언더파 단독 5위입니다. 참 오늘 최종 라운드 종반부에 선수들의 경기가 더욱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이 선두권 싸움을 펼치는 강수은 선수 기가 막힌 버디 만들어냈습니다. 486m 파5홀입니다. 이 홀은 티샷도 세컨샷도 두 번의 페널티 구역을 넘겨야 하는 홀입니다. 또 그리고 세컨샷에서 떨어지는 지점이 랜딩 지점이 아주 좁기 때문에 정교한 샷을 요하는 홀이겠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3번 우드보다는 뭐 유틸리티로 레이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파5홀로 짧은 홀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홀도 버디가 많이 나오는 홀인데 오늘 피니치가 2단 위에 핀이 있기 때문에 자칫 짧게 되면 단 아래로 내려오고 또 같은 단을 노리려고 공격적인 샷을 하다 보면 또 넘어가는 미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18번 홀입니다. 서드샷에서 만약에 100m 이내의 샷을 친다 하면 핀을 무조건 단 위의 핀을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야겠고요. 예. 자, 페어웨이. 계속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 마지막 18번도 왠지 기대를 하게 되는 홍현지 선수입니다. 또 100m가 남았기 예.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겠죠. 오, 오?
조금 많이 당겨진 샷인가요? 조금은 변수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지금 네 홀 연속 버디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아드레날린이 좀 많이 나온 듯한 샷이었죠. 예. 자, 뒤 챔피언조 선수들에게 기회가 될는지. 지금 홍현지 선수는 좀 위기를 맞이했고 강수은, 장은수 선수는 아직 2홀에 버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예. 어쩌면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건데 투샷 스윙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는 마지막 18번 홀 승부에서 결정이 나겠습니다. 최종 우승자,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내리막이고요. 또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 조금 왼쪽이 높습니다. 보이시죠? 조금 미리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미리 떨어지면서 오른쪽으로 조금 빨리 휘었던 모습입니다. 예. 강수은 선수입니다. 2홀 3번 우드로 바로 공략을 하네요. 일단 최대한 그린 주변까지 보내놓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과감한 시도인데요. 네. 일단 최대한 짧은 거리를 남겨서 웨지샷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예. 의도겠죠. 그린 위에서 김영훈 현재 공동 9위인데요. 마운드를 넘었고 참 이 브레이크를 잘 읽었는데 살짝 빗나갑니다. 장은수 선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한 방을 노리면서 예. 마지막 좋은 스코어를 노려봅니다. 굿샷처럼 보이는데요. 두 선수 예. 너무나 비슷한 방향으로 날아왔어요. 이제 이후에 공략법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세 번째 샷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나영 선수 버디퍼. 네. 임지영 선수는 거리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두 선수보단 조금 더 우측을 공략을 해줘야겠어요. 네. 조금 출발이 왼쪽인데요.
오, 왼쪽에는 아웃 오브 바운스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죠? 더 오른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조금 심리적으로 당겨지는 샷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하. 자, 홀 주변에서 멈췄습니다. 정이나. 네, 마무리하는군요. 최종 합계 209타입니다. 7원 더파 공동 17위. 김효문 선수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대회를 마쳤고요. 최종 합계는 208타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퍼시죠. 예, 일단 지켜내야죠. 파파트. 네, 들어갔습니다. 아주 차분한 루틴으로 스코어를 지켜냈습니다. 네, 경기를 끝낸 홍현지 최종 합계 203타, 13원 더파 현재까지 단독 선두입니다. 네, 김나영 선수도 8호 마무리를 하면서 대회를 끝냈고요. 최종 합계 208타, 공동 9위. 이번 주는 김나영 선수 탑10으로 만족을 네. 해야겠네요. 야, 오늘 홍현지 선수 한타차 선두입니다. 14만 더파의 기록. 특히나 최종 라운드에서는 보기 없는 플레이로 버디만 6개를 잡았고요. 정말 집중력이 대단했던 네, 후반부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챔피언조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승이냐, 아니면 연장이냐, 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느냐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세은 선수입니다. 김세은 선수는 세컨샷에서 조금 레이업을 했던 것 같아요. 다소 긴 클럽으로 세 번째 샷을 하겠습니다. 일단 또 왼발도 낮은 라이고 탄도는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단을 타고 올라왔으면 그래도 같은 단에라도 있기 때문에 예. 퍼팅감 거리 맞추기가 수월했을 텐데요. 다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타 한타가 정말 중요한 강수훈. 조금 더 흘러내려갈 수 예. 있었을 텐데요. 섰네요. 약간 공이 발보다 높기 때문에 핀보다 오른쪽으로 공략을 하겠죠. 장은수. 저렇게 공이 발보다 높을 때 웨지샷 공략할 때는 확실히 왼쪽으로 휘는 커브의 양이 다른 클럽에 비해서 많거든요. 예. 그걸 좀 감안하고 샷을 했어야 되는데 좀 왼쪽으로 많이 벗어난 모습입니다. 예. 자, 스코어카드 제출한 홍현지 선수입니다. 이제 뒷선수들 경기 결과 잠시 후에 알게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그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세은의 버디펀. 마주 넘었는데요. 오. 나이스 퍼시죠. 그래도 강수은, 장은수 선수의 그 경쟁 사이에서 전혀 동요되지 않고 본인의 플레이를 끝까지 네. 잘 이끌어왔습니다. 다리 한쪽을 올리는 모습이 참 귀엽네요. 자, 장은수 선수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연장전으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야, 끝까지 정말 심장 떨리게 했던 장은수 선수. 와, 충분히 위협적인 퍼시였죠. 야, 이러면은 장은수 선수의 우승은 물 건너갔고요. 오. 와. 만약에 이 홀 그린의 스피드만 조금 있었더라면 예. 약간 더블 브레이크의 경사로 충분히 왼쪽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예. 아쉽네요. 임진영 선수는 앞서 5B 구역으로 볼이 들어갔었죠. 일단은 5-1의 보기 퍼십니다. 야, 오늘 참 최종 라운드에서 타수 많이 잃어요. 그렇죠. 마지막 조에서 저렇게 무너지게 되면 선수 본인은 정말 너무나도 자책을 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속상하고요. 예. 하지만 또 우승을 해봤잖아요. 올해 맞습니다. 기회가 많습니다. 지난 3차전의 우승자 임진영 선수였고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홍현지 선수 퍼팅 연습하러 온 건가요? 혹시 나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 같으면 바로 뒤쪽이기 때문에 와서 구경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수은 선수의 이 퍼세 연장전이냐 홍현지 선수의 우승이냐가 달려 있습니다. 갑니다. 아, 아!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홍현지 선수 일단 우승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리한 김세은 선수 최종 업계 205타 4위. 임진영 선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최종 라운드에서 아쉽게 타수를 많이 잃었습니다. 5언더파로 대회를 끝마칩니다. 그리고 강수은 8호 정리하면서 최종 합계 204타 12언더파 공동 2위입니다. 자, 그리고 챔피언 조의 마지막 한 선수 거의 끝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던 장은수 선수였는데 네, 이렇게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쉽지만 본인의 실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은지 선수가 워낙 잘 네. 쳤기 때문에 2위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번 대회 끝까지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지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나왔습니다. 최종 우승자 홍현지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야, 이러고 보면 참 이번 시즌에 생애 첫 우승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여러 선수들에게 우승 경험을 줄 수 있죠. 예. 올해 1차전에서는 전효민, 그리고 3차전에서는 임진영, 5차전에서는 한승주, 6차전에서 유진아, 7차전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생애 첫 우승자네요. 예. 자, 오늘 경기의 주요 하이라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5 14번홀 홍현지 선수. 14번홀부터였죠. 예. 아주 좋은 흐름이 시작되는 좋은 느낌이었는데요. 자, 이 버디가 시작이 되면서 홍현지 선수의 쇼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할 때 눈매 보면은 굉장히 다부져요. 그렇죠. 근데 또 경기 밖에서의 홍현지 선수는 그렇게 소녀 감성이 넘칠 수 없습니다. 예. 나 참 보면 오늘 뒷심이 좋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뭔가 몰입해 있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정신력 그리고 집중력 모든 게 완벽했던 후반부였죠. 예. 참 그동안 이 홍현지 선수는 스크린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선수였는데 참 이 드림 투어에서 드디어 우승이 나오네요. G투어에서의 그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예. 이번 주 또 우승까지 이끌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은수 선수도 끝까지 경쟁 체제로 멋진 모습들 이어줬는데요. 바로 이 파4 17번 홀에서 네 홀 연속 버디가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이 홀을 편안하게 이끌 수 있게 세 번째 샷이 잘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샷. 이 홀이 우승의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예. 강수훈 선수도 이 버디 하나로 선두 경쟁 체제에 또 발을 담갔고요. 사실 이게 위기가 아닐까 싶었는데 예, 위기도 아니었네요. 사실 저 남은 퍼시 만만치 않은 퍼시였거든요. 예. 이걸 바로 아주 잘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시시 올포유 드림투어 7차전의 주인공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홍현지 선수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시원하겠네요. 네. 자, 최종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홍현지 선수가 13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고 강수훈과 장은수가 공동 2위, 김세은 4위, 박단유가 5위를 차지했고 9언더파를 기록했던 심지연, 신미진, 신보민 선수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9위는 많습니다. 황민정, 최소영, 문서형, 김채영, 이수정과 김효문, 이혜정, 김나영 선수까지 공동 9위 그룹이었고요. 자, 그리고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참 이 첫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 절대 잊지 못할 건데요. 예. 홍현지 선수는 글쎄요,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를 그만두는 날까지 사실 지금의 이런 공기, 진짜 냄새 이런 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신현주 위원께서는 참 많은 우승을 차지해 보셨는데 첫 우승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예. 저 그때 대학생 때 프로대회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우승을 한 적이 그렇죠. 있는데 그때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첫 우승이라는 건 선수 모두에게 예.
정말 골프를 그만둘 때까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현지 선수에게는 아주 의미 깊은 데뷔 첫 드림투어 우승 상금 순위가 나옵니다. 장은수 선수가 7계단 순위 상승으로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야, 내가 홍현지 선수는 28계단 뛰어오르면서 3위. 자, 이 두 선수의 순위 변화가 가장 크게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앞으로 이 위에 탑3 안, 아, 탑4 이 4명의 선수의 이 상금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굉장히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세은 선수도 7계단 순위 상승 보여주면서 16위까지 네, 순위를 끌어올렸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남은 차전인들의 어떤 모습 보여줄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지선 선수는 두 계단 하락하면서 1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자, 드림투어 상금 순위 살펴봤습니다. 참 이번 시즌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홍현지 선수 역시 바라고 바라던 데뷔 첫 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홍현지 선수의 이 상승세가 5차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5차전에서 7위, 6차전에서 6위, 그리고 한 달 이상을 쉬었어요. 그 감을 잃지 않으려고 홍현지 선수는 사실 다른 선수보다 더 많이 연습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승세가 뚜렷하죠. 앞으로도 홍현지 선수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드림투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건승을 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현주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유희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회가 너무 새롭고 말로 절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일단은 공은 필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스크린 투어에서 우승을 맛봤고 그게 필드 투어에도 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참고 참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기뻐요. 항상 감사할 분은 가족인 것 같아요. 항상 옆에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옆에서 지켜봐 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